귀에 쉽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house. 안 되겠다. 네. 그래서 그 집을 좀 보세요라는 표현은 뭐라고 하면 된다?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house. 오케이. 그러면 비슷한 표현이네요. 그 들판을 보세요 하고 싶으면 Look at the field. 오케이. Look at the 한번 써볼까? F-I-E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field. 비슷한 표현들, 중요한 표현들 하고 있는데요. 자, look at의 뜻은 뭐예요? 봐라. 단어할 때 그렇게 나오던 거야? 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본다. 무엇 무엇을 보다라는 뜻이죠.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 시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문장의 시작에 뭐가 있다? 하다시. 하다시가 있으면 어떤 표현이다? 명령문. 명령문이죠. 명령문은 어떤 상황에 쓴다? 명령하고 부탁하고 친구할 때.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들판을 보세요 라는 표현은?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이렇게 하면 되겠고. 오케이. 그 다음에 Where is the rice? 오케이. 그래서 Where is the rice?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른 거죠. 어떤 표현? 뭐가 어디에 있는지. 그렇죠. 위치 묻고 답하기죠. 됐습니까? 네. 위치를 묻고 싶을 때는. 그러면 where의 뜻은? 어디. 어디란 뜻이고. 그 다음에 the rice의 뜻은? 그 쌀. 쌀이고. 그러면 is를 보고 뭐라 그래요? 비동사. 비동사라고 하는데. 비동사의 뜻은 몇 가지가 있고? 두 가지. 뭐하고 뭐? 이다, 있다. 여기서는 무슨 뜻이에요? 있다. 있다란 뜻인데 지금 묻는 문장이죠? 그래서 네. 우리말 자연스러운 건 있니? 어디 있니? 쌀 어디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비동사는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네 가지. 네 가지나 있어요? 어, 그래요. Is, they, are, am, is, be. Am, is, be? Am, is, are가 있고 원래 모습이 be인 거죠. 이 셋 중에서 지금은 뭘 써야 돼요? is를 써야 돼요? 왜 그렇죠? 저 the rice를 금방 길어봤자 하면 is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어딨니? 라는 표현은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where is it? 그렇죠. where is it? 하면 되는데 이 자리에다가 지금 그것이 아니고 그 쌀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뭘 지우고 대신에 뭘 쓴대요? It 대신 the rice. 그렇죠. 됐습니까? Where is the rice? 됐습니까? 이번에 위치 묻고 답하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쌀이 어디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Where is the rice? Where is the rice? 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됐습니까? 네. Where is the rice? Where is the rice? 네. There are clothes on you. 뭐가 아닙니까? There are the clothes. Okay. 맞아요? 네. 맞을 리가 없죠. 이게 어떻게 그 구름들은 어디 있니? 라는 질문이 됩니까? 이게. There are the clouds. 아. There. 뭐라고요? There are the clouds. 뭐라고요? Where are the clouds? Where are the clouds? Where의 뜻은? 어디? 어디라고 위치가 위치 볼 때 씁니다. The clouds의 뜻은? 그 구름들. 오케이. 그래서 be 동사 이번에는 are가 사용됐네요. are가 사용되는 이유는 뭐죠? The clouds를 안만 길어봤자면 day니까.
they의 뜻은 그것들. 그것들, 그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이 어디 있는지 묻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디 있는지 묻는 거예요. 그것들. 그것들이 어디 있는지 궁금할 땐 뭐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Where are they? Where are they? 인데 they가 지금 뭐 대신 왔으니까 The club. Where is the rice? 왔으니까. 여러 개의 위치를 물어. 한 개의 위치를 한 개의 위치가 궁금할 때는 Where is 어쩌고 저쩌고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위치가 궁금할 땐 Where are 라고 물어보면 된다. Where is를 써야 할 때하고 Where are 써야 할 때가 다르다. 네. 그래서 구름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Where are the clouds? Okay. Where are the clouds? 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ere are the clouds?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re is snow in the field. In the field라고 익혔나요? On the field. In the field에요? On the field에요? On the field에요. 왜 in the field가 아니고 왜 on the field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는 뭐 안에 있는 거고 또는 뭐 위에 있는 거라서 눈이 내리면 들판 안으로 막 눈이 막 Where 들판 속에 땅파고 막 들어가요. 아니, 들판 위에 쌓여 있어요. 들판 위에 쌓여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There is snow on the field. 어쨌든 in도 그렇고 on도 그렇고 씨는 똑같은 씨죠? 둘 다 무슨 씨예요? 양념 씨. 아, 이거 양념 씨라고 배웠어요? Hey, the field의 뜻은 뭐예요? 그 들판. 그 들판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어디? 아, 이게 어디예요? 어디에 들판인데? 오케이. 들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나는 들판을 바라봅니다. I see the field. I see the field. The fiel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I see the field. 에서 the field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are the clouds? 너는 무엇을 봐? 너 뭐 봐? 어, 나 들판 봐. What do you see? C의 뜻이 뭐예요? 보다. 그럼 무슨 씨예요? 하다 씨. 누가? 난 아이 다. 바라본다. 누가 다 여기 있고요. 우리말에 누가 다 여기 있고 영어에 누가 다 어디 있어요? I se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뭐예요? 하다 씨 두. 그러니까 두를 꺼내서 What do you see? I see the field. 그럼 다시 질문 돌아가서 The fiel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There is snow 길어봤자 on 뭐예요? the field. What? 안만 길어봤자 what이에요? 안만 길어봤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고요. 안만 길어봤자 두? 안만 길어봤자 두예요? 하다예요? 들판이 여럿이에요? 남자예요? 아니, 여자예요? 아니요. 그럼요? 네. 그 위에 눈이 있다 이러고 있네요. 그 위에 눈이 있다. There is snow on it. There is snow on it. 그거 뭐? 들판. 들판 위에 눈이 있다. There is snow on the field. 그래서 the field 무슨 씨예요? 하다 씨요. 아, 하다 씨예요? 들판하다인가요? 아니야. 들판이다인가요? 이게? 아니야. 이름씨야. 예. 그래서 이름씨니까 이름씨니까 당연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되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되고
무엇? 뭐 또는 경우에 따라서 누구라는 질문에 누구 또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씨라고 했고 이름씨니까 안만 길어봤자도 할 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럼 on the field의 뜻은 뭐예요? 들판에. 오케이,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어디? 그러면 on은 무슨 시겠어요? 앞제비씨? 그래, 앞제비씨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스노우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세요. 스노우. 일단 여러 가지 뜻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뜻도 있고 어떤 뜻도 있나요? 내리는 눈?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라는 뜻도 있고 또? 눈 내리다. 그래서 지금은 there is snow on the field에서는 두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인 거예요? 눈. 그렇죠. 그러면 눈이란 뜻일 때는 무슨 시예요? 이름시예요. 눈 내리다라는 뜻일 때는? 하다시요.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snow에 대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 우리 이 친구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거기. 그렇죠. 거기 잠시만요. 거기에 거기로란 뜻도 있고 또 아무 뜻도 없지만 뒤에 비동사가 있다라는 뜻으로 와야 돼. 그렇죠. 그럼 비동사의 종류는 뭐가 있는데? M is a. 그렇죠. There am snow. There is snow. There are snow. 할 수도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왜 하필이면 is를 써야 되는 거죠? The field를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아, 그렇죠. 들판이 있다고. 누가 하다?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죠? 누가? 누가? 눈이 다 있다. 들판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있다. 눈이 있다 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들판이 하나인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기서. The field를 안만 길어봤자 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is가 오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누가 있대요? 누가? 눈이요. 눈이 있대요? 눈이. 눈은 셀 수 없나? 눈은 셀 수 없어서 있을 것 같다고. 들판이 하나인 거 아무 상관없고요. 누가 있답니까? 눈이 있대요, 눈. 네. Snow의 뜻이 눈이란 뜻이니까.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안방, snow, 안방 길어봤자 하면 뭐예요? It. 남자입니까, 이게? 아니요. 여자입니까? 아니요. 여러 개라고 할 수? 없어요. 없죠, 왜? 눈은. 눈은 잡으면 다 부서지고. 눈은 셀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있다 들판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네. 들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만약에 들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좋다. 들판이 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는 there is a field 이렇게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들판 위에 눈이 있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한다? There is snow on the field. 그래서 on the fiel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앞제비씨 때문에 무엇? 들판? 어디? 들판 위에 그 다음에 눈이 있다라는 표현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There is snow 해야 되겠죠. 그러면 들판에 눈이 없다라는 표현은? Yeah.
There is not snow. 예,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축약형 줄여 쓰는 형태를 익혀 놓으면 not을 어디다 집어넣을지 외우기가 쉬울 텐데요. 네, is. 예, 그래서 들판에 눈이 없다라는 표현은 There isn't snow on the field. There isn't snow on the field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이 느낌으로 하면 우리말 뜻은 뭐가 돼요? 들판에 눈이 있니? 그렇죠. 그럼 지금 이부에 어딘가 잘못됐죠? 물음표 붙이기에는. 물음표 붙일 수 있게 좀 고쳐주세요. 들판에 눈이 있니? 하고 싶으면? There 묻는 느낌이 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들판에 눈이 있니? 하고 싶으면? Is there? 네. 그래서 들판 위에 눈이 있니? 하고 싶으면 Is there snow on the field? Is there snow on the field?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있으면 Yes, there is snow on the field. Yes, there is 까지만 해도 되겠죠. 없으면 No, there isn't. There isn't.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위에 거랑 상관없이 들판에 눈이 있니? 라고 묻고 그래 들판에 눈이 있어 라고 답하는 거 뭐라고 물어봤더니 Is there snow on the field? 라고 물어봤더니 There is snow on the field. Yes는 어디 가고 없네. 그때 Yes, No 해야 되겠죠. 네. 오케이. 우리 재빈이 발음이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보자. 자, 준비되면 묻고 답하게 해보세요. 그렇습니까? Is there snow on the field? Yes, there is snow on the field. 그 재빈이가 한 거랑 쌤이 한 거랑 좀 다른 거 같네요. On the first라고 field를 first라고 읽고 있네요. 그 다음에 on the field를 이번엔 fan이라 field의 발음이 좀 부정확한가 보다. 오케이. Field. 우리 재빈이 field 발음 연습 한번 해보자. 준비.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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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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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필드 발음 연습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슬프다. 슬플 것까지는 없고 연습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들판에 눈이 있으면 뭐라고 그러죠? There is snow on the field. There is snow on the field. There is snow on the field. 그 다음에 선생님 뭐 수업하는 방식이 조금 더 다시 최첨단이 된 것 같죠? 그쵸? 뭐예요? 수업하는 게 최첨단 방식이죠? 맞아요. 오케이. 선생님 똑똑해서 그래요. There is the moon in the sky. There is the moon in the sky. 습니까? 그러면 하늘에 달이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달이 있니? Is there the moon in the sky? 그렇죠. Is there the moon in the sky? 하면 물음표 되겠고요. 하늘에 달이 없으면 No. No는 필요 없고 아니 말고요. 그냥 하늘에는 달이 없습니다. There isn't the moon in the sky. 그렇지. 선생님 아까 전에 축약형으로 익히면 쉽다고 했는 거 잘 써먹었네요. There isn't the moon in the sky. Moon. Okay, in the sk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The sk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하늘. 무엇? 하늘. 어디? 하늘에. 됐습니까? 이번에는 on the sky가 아니에요. 네. In the sky 해야 되겠죠. 네. Okay, 뭐라고요? There is the moon in the sky. There is the moon in the sky. 그러면 there is the moon in the sky란 말은 지금 시간이 day란 말이야, night란 말이야. Night란 말이야. Night란 말이야.
있으니까 There are stars in the sky. 자, 뭐 여기에 왜 there are인지 그렇죠? The sky 안만 길어봤자 이시기 때문이죠? 아닙니다. 아니죠. 누가다? 누가다? There are 누가다? 별들이 있다. 이 녀석을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니까? They. They랑 어울리는 녀석을 써야 된다고요? Nope. Sky, in the sky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한 건데,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어떤 친구가 응. 어, The field를 안만 길어봤자 it이라서 there is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응, 들판이 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응. 누가 그랬게?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마운트 한번 써볼까? M-O-U-N Moon T-A-I-N Ta-in Moontine이네, Moontine 어, 맞는데 왜? 마운 Moontine이라고 소리 날 것 같은데 Mountain이라고 헤이 자, 그러면 Mountain 발음 한번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해볼까요? 아니, 괜찮아요 자, 만약에 산에 사람들이 있니? 하고 싶으면 Are there people on the mountain? Are there people? On the mountain. The mountain. 사람들이 없으면 There aren't people on the mountain. 됐습니까? 네. 만약에 어, 산에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한 명 있으면 There is a person on the mountain. 오케이, 잘했는데 덜을 빼먹었나요? 아닌가요? 어? 알을 빼먹었네. 오케이, person 뜻이 뭐예요? 사람. 사람. 그러면 무슨 시에 속하는 녀석이고? 이름 시에 속합니다. 오케이. 셀 수 있나 없나요?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 한 명이 있다고 해보라 했죠? 응. 그렇죠. 그래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One. One이란 뜻을 가진. All을 써줘야 되겠죠. 네. 됐습니까? 만약에 산에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뭐라고 한다? There is a person on the mountain. There is a person on the mountain. 지금은 여러 명이 있으니까?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됐습니까?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네, 계속해서. Look at the forest.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Forest 쓸 줄 알죠? 당연하죠. 다시 뭐 하는 문장? 명령문. 외출 부탁하고 있죠. Look at the mountain. Where is the baby? Where is ya? 왜? 너 베이비를 안만 기려봤자면 이시기 때문이. 그렇죠. 만약에 남자인지 확실하게 알, 그 베이비인데 남자 아이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그때는 안만 길어봤자 He 그렇죠 Where is he? 여자가 확실하면 She Where is she? 어, 어쨌든 he든 she든 it이든 전부 누구랑 같이 놀아? is요 it이랑 놀죠 Where is the baby? 애기가 사라졌어 Where is the tree? The trees and the animals 그래서 뭐라고요? Where is the trees and the animals? Animals. 그렇죠. 이게 어떻게 맞는 문장이? 더가 아니구나. 아 더가 아니죠. 아 잠깐만요. 찾았다. 어디에? Where are the trees and the mountain and animals? Where is가 아니고 where are예요? 네, 왜 어디냐고요? The trees and the animals를 안만 길어봤자면 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게 어디 있는지 묻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디 있는지 묻는 거예요? 그것들이
해야 되는지 무슨 where is야? 그치? 죄송합니다. 오, 아까 전에 그런 친구 있었는데 너도 그러네? 그럼 되겠어? 안 됩니다. 안 되겠죠? 네. 점심 차려야 되겠죠? 네. There is the baby on the house, in the house. 뭐라고요? There is the baby in the house. Baby in the house. 아니요, 틀렸습니다. The baby가 아니고 boy예요. The boy예요? 지금 남자아이가 있다고... 남자아이가 있다고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 아까 얘기했던 남자아이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것 같아? 처음 얘기하는 그러면? 다리 빼고 어렸어요. 얘기했죠. 됐습니까? 네. 뭐라고요? There is a boy in the house. There is a boy in the house. 어쨌든 there 뭐가 있다 할 때 there is 하거나 there are 할 수 있다는데 왜 여기는 R가 아니고 is죠? 보이를 한 번 기져봤자 하면 he이기 때문에 더 하우스도 한 번 기져봤자 하지 왜? 왜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그쵸? 당연하죠. 그래서 이 표현이 뭐라고요? There is a boy in the house. There is a boy in the house. There is a boy in the house. There is the sky. Sun. In on the, 네, on the sky. 네, 뭐라고요? There is the sun on the sky. 그래요. 갑자기 on the sky 하는 거야. In the sun. There is the sun. In the sky. There is sun. Sun. There are trees on the mountain. There are trees on the mountain. There are clouds in the sky. In the sky. Okay, 하늘에 구름들이 있니? Are there clouds in the sky? 라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There are skies. Yeah, 그때는 are there? 라고 물었으니까 그때는 yes, no. Okay. Yes, no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yes, no 할 필요 없을 때는 하고 이런다. Yes. 뭐라고 물어봤더니? Are there clouds in the sky? 라고 물어봤더니? Yes, there are clouds in the sky. 라고 말했으니까 day야, night야? day입니다. Hey, 수고했습니다. 쓰기 시험 잘 치시고요.